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번개콩입니다. 10번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fennel 한면에서는 뭐 회향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이게. 모르겠어요. 자, 몰라도 돼요. 자, fennel이 주어요. 자, 컴마 동격으로 썼죠. 자, 멤버 구성원인데 캐롯 아시죠? 당근이죠. 당근. 여기서는 family는 가족이기보다는 여기서는 종이에요. 종, 과, 종이나 혹은 과, 당근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스, 이렇게 써야 되겠네요. 자, 하면 실제 주어는 fennel은 was cultivated도 수동으로 썼죠. 그러면은 재배되었다 수동. 자, in 넓은 장소 유럽에서 throughout은 전치사 우리가 내내. 자, 하면은 내내인데 고대 시절 내내. 그리고 middle age는 중세 시대 내내 만들어졌다. The fennel 이 과일은. 자, whose는 소유격 관계대명사죠. 자, whose stalk 소유격 관계대명사 첫 번째 명사 줄기. 자, 그 다음 whose 뒤에 또 두 번째 명사 seize 나왔네요. 두 번째 명사 seize 그러면 줄기와 이 fennel의 씨앗들은 자 복수동사죠. were eaten 먹어지는데 자 by Greeks 그러면 그리스 사람들과 로마 사람들에서 먹어졌던 줄기와 씨앗들은 씨앗은 자 실제 주어는 저 fennel이 주어요. 자 먹여지는 이러한 fennel이란 것은 was 단수 여기 주의하시고 자 original wild form 자면 원래 야생의 형태 원래 야생의 식물이었는데 자 네이티브 투가 여기서 뭐냐면 오리지널리 뭐라 뜻이에요? 원산지가 자 원산지가 사우스 남쪽 유럽이고 자 그리고 실제 주어 여기서 자 페널은 자 그다음 병렬구조 병렬구로 줄 알았나 지금 등이 접속사들하고 2번 두 번째 주어 첫 번째 동사 주어 본동사의 두 번째 동사예요. 자 비노운에서는 알려졌다는 거죠. 자 비털은 쓴맛 자, 쓴맛이 나는 페널로서 그러니까 이걸로 원래 알려졌단 말이야 처음에는. 자, 이스는 페널의 씨앗이란 것은 are you were used죠 사용되었다. 자, in 자 전치사 뒤에 명사니까 seasoning. season은 계절 아니고 여기서는 양념. 야, 양념으로서 양념의 믹스처 혼합물. 양념이 들어간단 말이야. 그리고 이스는 페널의 stalk는 줄기. 줄기들은 in stew 뭐 beef stew 같은 거. 뭐 수프죠 수프 고기 수프 같은 거. 찐득한. 자 그리고 피클즈에 사용되어졌어 줄기가. 자 엔드를 이렇게 묶는 것보단 이렇게 묶는 게 더 맞겠네요. 피클이랑 수트에 사용되었다 줄기가. 자 as early as 9th century AD 하면 서기 9세기만큼 일찍. 자 distinction은 여기서는 구별. 와 구별 똑똑하다 이게 맞죠. 구별이 자 was made 수동이에요. 만들어졌다. 자, between A and B. 자, bitter and sweet는 bitter fennel이랑 sweeter fennel 사이겠죠. 그래서 나오네요. 자, 쓴맛이 나는 뭐 회향과 달콤한 회향이. 자, with the latter이 말하는 것은 누구냐면 sweet라고 해석해야 돼요. 난 후자가 라고 해석하면 절대 안 돼요. the formal, the latter 구조에서는 꼭 넣어서 해석해야 돼요. 자, 하면 with는 여기서 해석은 부대상황으로 몸한 채로의 뜻입니다. 자, 하면 뒤에 지금 목적어인 latter면은 sweet feathery 자 being 지금 분사구조에 주어야 돼요 별표 자 being one especially favored 이렇게 나갔죠 자 그래서 해석 잘해야 되는데 자 하면 후자면 달콤한 이 회향이 되어지는 채로의 뜻이에요 being the one은 삽입절이요 자 하나인데 어떤 하나 이 회향 중에 하나인데 특히 favored 선호되어지는 선호는 식품이고요, 망한. 자, 선호되어지는 거와 함께 후자가 인기가 얻어지는 거와 함께 그래서 being이 들어간 것도 나중에 후자에 대한 성질을 나타내는 현재 분사의 능동의 뜻입니다. 저 후자가 인기를 얻게 되다는 건 뭐 능동이지 수동 아니죠. 특히 선호되어지는 거요. 자, in the day, in the medieval cookery는 중세 요리에 아, 중세 때 이제 쓴맛 안 쓰고 단맛을 중세 때 사람들이 좋아했단 말이에요. 자, 스타커 아까도 나왔죠. 줄기는 자 was frequently 삽입절이고 종종 수동으로 더해진다. 자 to 어디에 vegetable 야채들과 고기 dish는 여기서는 뭐냐면 음식들 음식들에 자 그리고 seeds 씨앗은 말려지고 그다음 sugar coated pp 아 여기서 seed pp로 써야 되겠네요. 씨앗은 말려지고 자 coated 코팅 되어지고 자 그리고 eaten 먹어진다.
자, 그 다음 as는 뭐뭐로 써요? 자, brass freshener. freshener 하면 여기서는 구강 청결제가 맞겠죠. 구강 청결제로서 at the end of the meal은 음식 끝에. 그래서 비동사 pp 세 개에서 걸었어요. 여기 주의하시고 병렬 구조. 그 다음 physicians. physicians는 여기서는 뭐 의사들은 자, classified가 동사로서는 구별했다. 아, 얘도 구별이 계속 구별로 쓰네, 얘 바보가. 구별했는데, 자, fanner를 자, as 뭐야, dry 마른 것으로 써. 그리고 warm 여기가 답이었죠. 따뜻한 것으로 써. 말도 안 되는 문제죠. 자, 그리고 described 했다, 묘사했다. 자, is는 여기서는 fanner를 as good 좋은 것으로 써. for 뒤에 첫 번째 eyes 눈에, 그다음 for 뒤에 움직임인데 of bladder 그래서 방광. 자, 그리고 bowler, bowler는 이게 장, 장이라고 하면 될 거예요. 이게 그러면 장에 좋은 곳으로서 구별을 했어요. 그다음 밑에서 좀 들어가 보시면, 자, and 또 for 들어갔죠. 여기서도 for 1번, 그다음 어디 갔어요? for 여기가 1번이네요. 그다음 for 2번, 그다음 for 3번, 자, flow of milk 우유의 흐름이죠. 우유의 흐름이, 인간의 우유의 흐름이 나온 게 어디 있어요? 뭐 모유죠, 모유. 모유의 흐름이 좋다. 자, it was recommended는 infernal이라는 것은 추천하다니고 되어지는데, 자, four course는 여기서는 당연히 감기에 추천되어지고, 자, digestive는 소화계, 소화기 아니고 소화계 문제들에 추천되어진다. 그러니까 식재료 phenol, 회향이라는 식물의 설명과 특징. 그래서 아까 여기서는 차갑다고 아니고 웜 나왔죠. 여기 웜웜웜웜 답이 5번이 되고, 자, 이 식기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자, 요렇게 생긴 걸 요거를 페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